설거지를 하고 저는 빨리 올라가야 되니까. 아 놔두고 가요. 아니, 그냥.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제가 일단. 아니 그 설거지는 내가 담당해요. 나는 다른 거 할 줄 모르니까 설거지 하는 거예요. 하지 말고 빨리 가. 응. 설거지 잘해야 돼 이건. 설거지 내가 할게요. 나 집에 설거지 많이 해요. 설거지까지 네. 해주고 어떡하니? 힘들지 않아? 아니 괜찮아요. 네. 괜찮아? 금방 해요. 이거 맨날 하는 거라서. 설거지 안 시키고 싶은데. 아니 선배님이 무기력증이 없어지면 된 거예요. 괜찮아? 네. 어. 오케이. 알았어. 그러면 내가 오늘 별미를 하나 해줘야 되는데. 아니 근데 왜 네가 설거지를 하니?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지 이 사람아 뭐. 아 이 사람아 손님인데 이 사람아. 보니까 청이랑 김영란 선배님이랑 그 덤앤더머 같이 아주 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. 거기다가 또 혜은이 선배님은 또 가끔가다 한 말씀 하시는 게 또 재미있으시고 박원순 선배님이 워낙 뭐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분이서. 예. 톡톡. 어 선생님. 어 아니 앉아 있어 앉아. 네. 톡톡. 어 선생님. 어 아니 앉아 있어 앉아. 네. 이거가 아주 네. 목에 좋은 녹즙이거든. 아, 그래요? 목 건강에 특히 좋아. 아, 이게지 배하고 네. 저기 청포도 하고 생강즙 조금 들어. 아, 선배님이 해주시니까 더 맛있지. 예. 진짜 맛있지. 있잖아. 완샷했네. 아, 진짜 맛있지? 네, 예, 예. 아, 됐습니다. 이따가 먹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네, 네. 인터뷰하면서 목 안 좋을 때 네. 조금씩. 감사합니다. 내가 신경 써줘서 특별히. 아, 고맙습니다. 네, 여전히 소녀 같으세요. 어떠세요? 어 맛있어요. 아니요. 아니 맛있어요. 왜냐면 이게 배가 들어가서 약간 단맛도 있고 그래서 맛있습니다. 저 그래도 음식 장사를 많이 해봐서 음식 맛은 조금 볼 줄 압니다. 맛있네요. 아 우리 대 선배님, 박원숙 선배님, 그다음에 김영란 선배님, 그다음에 혜은이 선배님, 전혀 좀.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막내로서 좀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아이고. 아, 아이고. 눈이 나리네. 그러니까. 주인공들 멜로드라마에 다 이렇게 떠날 때 눈이 이렇게 와. 이렇게. 일단 저 뒷모습으로 쓸쓸하게. 제가 그러니까. 나오지 마세요. 추워졌어요. 들어가. 오늘. 네, 들어가세요. 고기 너무 맛있게 네. 구워줬어, 고기. 둘 다 더 잘 폈어. 감사합니다. 성우 형한테 전해드릴게요. 아, 알았어. 그래, 너 힘내라, 야. 화이팅, 화이팅. 고맙다, 진짜. 야, 이렇게. 네. 아, 빨리 들어가세요. 빨리 들어가세요. 너가 진짜 많이 네, 고마웠어. 조심하세요. 들어가. 예, 예. 촬영에 늦지 않게. 알았어. 조심, 조심. 오케이, 오케이. 또 조심. 예. 조심. 알았어. 오, 야, 야, 야. 알았어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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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괜히 그러는 거지. 조심. 개구장이 같은 것도 있네. 아이고. 제가 낯을 많이 가리거든. 제다가. 오케이. 조심. 아우, 좋아. 들어가, 들어가. 어, 눈이 오니까 복 받으려나 보다. 고마워.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워낙 자상하기 때문에 설거지까지 또 다 해주고 기차 시간은 가는데 이번에 아주 제덕이 두 번 다시 안 부르려고 해요. 너무 시술을 내가 많이 제덕아 미안 그러나 너가 왔어.